SG는 그냥 그 빨간색, 기존 색도 좋지만 하얀색도 저 아주 좋아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하얀색이 가지는 이 매력이 상당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입순에 뭔가 SG가 갖는 고유의 그런 흉폭한 느낌이 있어요. 성깔, 그죠? 그 느낌이 하얀색으로 뭔가 바르면서 약간 좀 중화된 느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우유를 먹을 때 중화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쿨피스랑 같이 먹는 거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중화가 된 느낌입니다. 이쁘네. 이뻐요. 그리고 이거 이제 2014년 SG 스탠다드인데 이 스탠다드에 미니튠이 달리면서 가격이 이제 뭐 살짝 기존의 스탠다드들보다는 올라갔는데 미니튠이 원래 이거 튜너만 한 3, 40 한다고 30만 원 정도 그러셨죠. 한다 그러는데 장착비까지 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81만 원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뭐 미니튠을 하나 얻는 거죠? 한 그렇죠. 10몇만 예. 원에 얻는 거죠? 기존의 SG를 160만 원이라고 봤을 때뭐 상당히 예. 저렴하게 미니튠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줄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미니튠을 한번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힘내라 삐. 삐삐삐삐. 됐네. 야, 아이. 대단하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주하다 중간에 약간 나간 것 같은데, 드르릉. 공연장에서도 정말 편하겠습니다. 스펙은 마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G 스펙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튠 장착이 되어 있고 픽업은 57 클래식입니다. 57 오, 클래식의 알리코 2 마그넷이죠. 좀 부들부들한 소리가 나올 것 같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삼각산 모델을 하면서 그네 가지 이 2000, 저기 120주년 기념 모델, 그리고 2014 스탠다드, 그리고 삼각산, 삼각지 이거를 저희가 뭐 차돌베기, 뭐 오겹살, 뭐 오겹살, 함정살, 뭐 오겹삼겹, 그다음에 삼겹살, 껍데기 뭐 껍데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는 이 모델이 이제 뭐 오겹살이나 항적살 뭐 그런. 항정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항정살 기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팬더 할로드 디럭스고요. 더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죠.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부담감은 또 없어요. 이게 네. 또 저음을 또 정리했네요. 네. 출력도 더 좋고 확실히 더 튀어나옵니다. 정체성이 강해요. 상추쌈을 싸도 고기 맛이 쌈에 묻히지 않는 정도는 되는 거죠, 이제. 쌈장을 뭐 발라도 안 발라도 똑같습니다. 네, 더 튀어나와요, 확실히. 이거 좋네. 네.
아, 좋다.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튀어나오는 개인 느낌이 다르죠. 정말 제가 항상 그 말씀드렸던 락 백킹 편곡으로 정말 그만이었던 네. 그 SG 특유의 그만이었던 네 그만이었던 이미 그만이었죠. 네. 이미 저한테 없으니까 네, 네 그만이었던 SG 특유의 누구한테 넘기셨다 그랬죠? 그냥 아, 네. 잘하셨습니다. 중고 판매로 그거 그 사람 참 아주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아, 뭐 그 사람 뭐 손해는 안 났겠지만 그렇죠. 그 멀리 보면 손해죠. 왜 그러십니까? 틈을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누 씨가 쓰던 기타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또 사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누 씨가 갖고 한 번도 안 친 기타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사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누 씨가 그 뭐 지하 생활을 떠나서 아주 쾌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2014년서부터는 사도 될 것 같기도 아, 하고요. 네. 네, 바주 드려보겠습니다. CGP 크리스찬 GP님 원래는 저거잖아요. Certificated 기타 플레이어죠. 이거는 이제 교회 기타 오빠죠. CGP 와, 크리스찬 GP 네. A2 신청해 주셨습니다. A2 팬더 앰프고요. 네, 마치 오브 프로그레스. 오 D마이너 한번 해볼까요? 취미도 기타님 B11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취미도 기타님. 네, 블루 헤이 호라이즌과 스니키 뉴트론. 아, 잘 앰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마이너요. 제가 생전 처음 본 기타죠. 하얀색 SG 스탠다드의 미니춘 달린다. 네. 생전 처음 본 기타. 생전 처음 봤는데도 참 오랫동안 봐온 것 같은 기타. 이게 한 줄평이 되겠네요. 네. 참 치기도 편하고 무게 저한테 딱 마음에 드네요. 야, 이게 진짜 노인을 위한 기타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을 위한 기타는 있다. 야, 이거 좋네요. 차라리 아까 우리 삼각산보다 네. 저 갑자기 이게 급 좋아지는데 삼각산을 네 저도 삼각산보다 이쪽이 더 좋습니다. 이게 삼각산을 막 삼각산과 이 스탠다드 중에서 막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뭐 우리 지갑이 허락한다면 되게 아주
즐거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SG 스탠다드의 미니팀 달려나 2014년 모델, 2014년에 깁슨이 확실히 120주년을 맞이해서 이를 갈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탠다드도 뭐 그 예전에 그 쭉쭉 뻗는 그 백킹의 느낌을 잘 살리면서 그러면서 톤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미니튠을 집어 넣으면서 다양한 기능적인 어떤 업그레이드도 꽤 있고, 네, 편의성과 사운드의 정리 정돈 이런 것들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한주평은 스탠다드가 괜히 스탠다드가 아니네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브랜드 스토리 보면 이게 스탠다드 기타였다는 거가 그렇죠. 이해가 가네요. 이게 레스폴 스탠다드였죠. 네. 이해가 가네요. 스탠다드는 스탠다드네요. 그렇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몇 대? 몇? 우와. 네. 80점을 받았네요. 4-4. 네. 좋습니다. 다섯 잔을 받아도 될 만한 거였는데 이게 제가 그 험벅 약간 SG스러운 그 걸쭉한 거 네.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수를 좀 깎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다섯 잔 드렸을 거야. 네. 뭐 이 스탠다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모델은요 SG 스탠다드 2014 미니튠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